박지원 선수가 쿠드롱 선수를 좀 제대로 괴롭히고 있는데 이제 4세트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오늘 초구 실패했던 쿠드롱 선수. 자, 다시 한번 앞돌리기로.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시도를 했죠. 네. 자, 득점이 아, 여기 땅 맞네. 지금 아래쪽으로 끌어내는 원뱅크 시도 같은데요. 네. 네. 아이고. 아, 뭐, 멋지게 네, 끌어주면서. 대단합니다. 네. 멋진 원뱅크 샷. 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단 당점에서, 네. 지금처럼 아주 커브가, 네. 네, 뭐꼭 손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렇죠. 아주 멋진 그림이 만들어졌죠. 뱅크샷으로 2점 만들었고요. 네. 멀리 있는 얇은 두께 공략이 괜찮아요. 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아, 그리고 배치가 좋죠? 네. 왼쪽 옆돌리기 선택을 했고요. 자, 안쪽으로 득점이 돼야 포지션인데, 자, 지금은 각도가 조금 쉬워 보이지 않는. 뒤돌려치기 놓치지 않았습니다. 쿠드롱 선수는 이번 세트를 가져가면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고요. 황주원 선수는 이 세트를 가져가야만 승부치기로 갈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옆돌리기 정확합니다. 약간의 역회전까지 사용을 하면서, 네, 옆돌리기지만 세워내는 각도 형성이죠. 얇은 두께로 직접 공략합니다. 네. 뒤돌려치기. 네. 지금 두께를 평범하게 맞춰내지 않고 얇은 두께인데도 약간의 스피드 사용까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투쿠션 위험이 좀 있었는데, 네, 득점이 됐습니다. 원뱅크. 네, 저 네. 뱅크샷 들어갑니다. 장타로 이어지면서 10대 1. 4세트는 쿠드롱 선수가 좀 쉽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조금 함정이 있는 배치들에서 우선 계속해서 득점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쿠드롱 선수가 조금 손쉽게 네. 계속 득점을 쌓아주고 있고요. 득점 이어집니다. 6점 연속 기록하고요. 이번에는 네, 뒤돌려치기 두께 사용을 좀 했었고요. 네. 마지막에 짧은 각이었지만 득점이 됐습니다. 오, 네. 다시 한번 시원하게. 계속 달아나고 있는 쿠드롱인데요. 8점 몰아치면서 단숨에 2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연결이 되면 쿠드롱 선수 뭐 정말 폭발적인 득점력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공격 기회가 다시 황지원 선수에게 가게 될지 쿠드롱 아, 14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아, 여기서 마무리가 될지요? 황지원 선수 아주 얇은 지금 미소를 띠고 있는데, 역시 쿠드롱 선수 지금 뭐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이제 감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마지막 한 점. 네, 자, 마무리 프레드릭 되네요. 쿠드롱이 다시 네. 한번 32강에 진출합니다. 연승 행진은 계속되고 있고요. 정말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거뒀죠. 네. 1세트 정말 쿠드롱 선수를 당황하게 했던 장면이 사실 오늘 쿠드롱 선수가 한번 꺾일까 하는 그런 뭔가 긴장감 있는 모습도 한번 보였지만, 역시 뭐 쿠드롱 선수 분위기를 바꿔내는 데까지 또 성공을 했고, 마지막에 본인 쪽으로 가져오는 정말 쿠드롱 선수다운 또 실력이
아주 멋진 경기로 또 이어졌었던 아, 그런 경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마지막에 무려 10점을 몰아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쿠드롱 선수는 정규 투어에서만 23연승, 연승 행진을 계속 이어갑니다. 아, 그리고 황지원 선수 좀 아쉽긴 한데 정말 졌지만 잘 싸운 경기였죠. 네, 그리고 황지현 선수가 우선 오늘 너무나도 좋았던 모습이 네. 자신의 플레이를 했다는 아, 거죠. 그렇죠. 네,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런 세계 최고의 선수도 한번 흔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보여준 또 황지현 선수가 아닌가 싶네요. 네, 공포의 목장갑 황지원 선수 앞으로 또 만나게 될 투어에서 계속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가 끝났는데 황지현 선수의 목장갑을 카메라로 잡아주는 참 아주 네. 센스 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쿠드롱 선수가 이렇게 32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쿠드롱 선수 지금 지난해 4차전부터 지금 계속 우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우승으로 마무리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쿠드롱 선수의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백창용 해설위원, 저는 장유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